네, 안녕하세요. 한글날입니다. 제가 이틀간 그 영상을 뭐 20대, 40대, 50대, 80대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은 어떤 파이오니어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를 보고 야, 이거 큰일이다. 정말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나 부자 안 된다 그랬지만, 지금 일단은 파이 채굴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부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파이코인이요?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파이코어 팀? 지금 4년째 지금 오픈 메인넷도 아직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파이 네트워크 하는 일 보면 암호화폐 업계를 이끌고 나가게 될 거예요. 파이코인 가격 1파이가 1비트코인보다 비쌀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1파이 곱하기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가진 개수, 1비트코인 곱하기 자기가 가진 개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10억, 100억 돼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생기게 될 거예요. 그걸 잘 지키시라는 거예요. 간혹이 아니라 자주죠. 제가 자주 이렇게 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100억을 가질 만한 얼굴인지, 100억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 얼굴인지. 그거 자기 얼굴 보고서도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 뭐 젊었을 땐 모르지만, 사람 돈 들어오면요, 사람 얼굴 바뀝니다. 애인 생기면 젊은 애들 얼굴 바뀌어요. 기운이 바뀌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 저기 다시 유명해진 게 새로운 그 신입 수비수. 야, 너 오늘 한골 넣을 것 같다. 너 오늘 데뷔골 넣을 것 같다. 그런데 걔가 정말로 발가락만 갖다 대서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알수 있었냐라고 손흥민한테 물어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냥 어떤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예, 그게 몸이 열리게 되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랑 그제 영상 만들어 드린 거는 분명히 큰돈 만지시게 되실 분들이니까 그거 잘 관리하세요. 그런 거지. 뭐,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파이코인 아직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픈 메인넷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암호화폐 업계를 이끌고 나갈 거라고요. 지금 뭐,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것도요. 제가 오래간만에 오늘 파이코인 트위터 봤는데, 지금 어떤 굉장히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없으세요? 그런 개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1000파이를 드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1000파이 하려면 요즘 뭐, 한 달에 4개 생기는 판에 자기 한 명이 하게 될 경우는. 그러니, 엄청난 거죠. 이 자체가 벌써 파이코인이 다른 거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이제 한글날 노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한글날 노래 같은 게 있어서, 나 어렸을 때 한글날 노래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봤더니, 뭐,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날에,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진유원 결의,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표시니,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글로 이 나라의 힘 기르자. 이 암호화폐 업계의 세종대왕 같은 이 니콜라스와 청띠어팡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쓰고 있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마치 한자를 몇몇 지식인들이 독점하고 있다가 세종대왕이 확 뿌려서 많은 사람이 알게 했듯이 지금 이 니콜라스 부부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암호화폐 저요, 이더리움 쪽에 사람 아는 사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에도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뜻을 갖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돈 벌라고 했지. 돈 벌라고 했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2절에 보면은 볼수록 아름다운 숨을 넉자는 그 속에 모든 이치 갖추어져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우며 쓰기 편하니 세계의 글자 중에 으뜸이도다. 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을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뭐 어디 오지 사람이건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 암호화폐를 쓰기도 좋고 배우기도 좋고 세계의 화폐 중 으뜸이도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실패한다고요? 생각만 그러나요? 4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래도 유튜브를 해갖고 제 통장에 한 달에 40불 들어오는데 9개월 걸렸어요. 9개월째 되니까 40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에. 회사 통장으로, 저 회사 계좌로 하니까. 그 8개월간은 계속 뭔가를 그냥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뭐 그냥 쭉 하는 거죠. 그렇지, 정말로 이제 이런 거를 파이 이 니콜라스 부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더 하나, 어느 날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는 두산 팬인데, 야구 팬인데, 축구는 잘 모르는데, 축구 국가대표 감독, 벤투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빌드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맨날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벤투 빌드업 축구했죠. 이 빌드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얼마나 이거 빌드업 해서 하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이고 하는데. 그래서 16강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빌드업이거든요. 후방부터, 그러니까 골키퍼부터 이제 수비수에 이르기까지 다 이거를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 찾고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전개하는 거죠. 이런 걸 빌드업 축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빌드업 경영이라는 말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이네트워크는 빌드업 경영을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그랬죠? 지금 빌드업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드업 하게 된 거, 오늘 제가 파이 코어 팀 이거 처음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각 지역에서 파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렌트, 뭐, 아파트 렌트료, 뭐, 한국 같으면 월세, 뭐, 음식. 이게 지금, 이런 거를 파이로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거 결제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당신 얘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편하게 할지를, 뭐, 어차피 스마트 컨트랙트는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또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엠베세더, 그러니까 이 빌드업 축구를 하게 되려면 뭐 요번에 이제 손흥민의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빌드업 축구를 하게 되려면 한 수비수도 새로, 공격수도 새로, 미드필더도 새로, 전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좋은 자재를 써갖고 건축 빌드업 빌딩 하듯이 그렇게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뭐 빨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손흥민의 그 축구팀이 뭐 올해 우승을 하게 될지 뭐 얼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만 놓고 보면 쟤네 틀림없이 우승한다. 젊은 애들 뽑고 기르고 한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딱 보고 하는데 정말 감독이라는 사람은 빌드업 제대로 하고 있고 빌드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런 경영을 지금 파이코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암호화폐가 이렇게 해요. 소 뒷걸음 치다가 만든 것도 있고 그냥 남이 돈 번다니까 나도 만든다는 것도 있고 국산 암호화폐는 전부 그냥 거진다 그냥 다단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먹고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이름 바꿔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메인넷 그냥 카피해 갖고 쓰고 이렇게 하는 기업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본을 잘 다지고 있는 거죠. 기본을 잘 다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여기 또 이런 걸 계속 올리더라고요. 9월 달부터 이런 걸 계속 올렸던데 지금 파이 갖고 이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뭐 안 그러면 콩고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파이를 지금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각 국가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그 각 국가별로 KYC 하는데도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하지만 이게 나중에 1인 1기업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파이오니어들이 채굴을 하지만 이 파이 갖고 다들 1인 1기업을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결제를 하고 좋으면 크게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에코시스템을 제대로 된 에코시스템, 제대로 된 화폐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앱 같은 거 여기 앱이 많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왜 파이로 이런 앱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뭐 루비나 이런 것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를 파이 네트워크가 계속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지원해서 이제 이 커뮤니티들을 다 모으는 거죠. 마치 3년 정도 보고서 젊은 유망주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그 토트넘 같은 구단,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본 구단이지만 돈은 많은 구단 같은 데서 지금 해커톤 대회에서 설사 슈퍼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젊은 개발자 애들을 계속 인연을 맺고 걔네들을 키우고 이게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성공하죠. 지금 이게 이제 거진 결과도 곧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년 중에 어떻게든지 결과를 볼 것 같아요. 내년에 대부분 그게 이제 락업이 풀리니까요.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람 불 때 노져서 돈 먹고 먹튀하고 부동산 떴다방처럼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파이오니어분들이 아시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이런 멘탈 블록에 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자기 파일을 계속 잊어버리고 이걸 아는 놈은 막 훔쳐가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것도 다단계 같은 데서 막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깔아줄게 하면서 그 사람이 비밀구절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파이 채굴한 거 중에 그거를 못 찾는 사람이 30%에서 50%는 보시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를 때는 그냥 나중에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일단은 하시면서 이게 뭔가 좀 배우고 듣고 해보시고 이건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코딩 같은 거 수업도 하려고 하고 그 젊은 사람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죠. 또 나이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면요. 그거는 쟁이에요, 쟁이. 그냥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얘기해요. 너무 많이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30%만 아세요. 어차피 70% 알고 100%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코인으로 좀 주고 그러면서 서로 배워야지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알으려고 그러면요. 젊은 애들이 가르치다가 짜증내고 지쳐요. 30%만 알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정말로 파이 네트워크 일하는 거 보면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 이제 유일한 빌드업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증거가 개발자, 뭐 브레인스토밍, 뭐 해커톤, 뭐 KYC, 그 다음에 채팅방, 그 다음 뭐 이런 채굴할 때 앱 효용, 채굴에 대한
코인을 갖게 되는 방법,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 지금 다섯 가지 뭐, 다섯 가지, 다른 거는 다 채굴해야지만 갖지만, 지금은 파이를 갖게 되는 방법이, 파이는 다섯 가지잖아요. 유틸리티도 있고, 뭐, 노드도 있고, 앱 유시지도 있고, 리퍼럴도 있고, 채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서로 간에 결제가 가능해서 또 물건으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다른 코인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해커들이 엄청 붙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 해커들이 지금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아무튼 그렇게 조사는 돼 있다고 그러지만, 아, 한국 돈 되는 줄 알면 도둑놈이 왜 안 붙겠어요? 다 달라붙는 거지. 나쁜 놈들이 돈 냄새는 먼저 맡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연세 좀 드신 분이 저한테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아휴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드리지 그랬다니까요. 김영진 선배님 말씀처럼 30%나 50%는 자기 건데도 못 찾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파이오니어 분들 정말 복 많은 분들이라고 창승, 부, 김이, 지천리, 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가서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뭐 50, 60, 70 아무 앞에 전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승이죠. 우리가 창승인데 이 천리마는 뭐예요? 파이코인이잖아요. 파이코팀 같은 저런 훌륭한 기술자, 훌륭한 경영자, 훌륭한 관리자, 눈도 좀 열리고 마치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글자를 알게 하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를 하게 하려는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있으면은 그냥 저 사람들 부자 되는 것만큼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오니어 분들 복 많은 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는 몰라도 30%는 알아야 되는데 이 30%도 모르면 해킹을 당하든지 못 찾든지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실수로 잃어버리든지 남의 실수로 잃어버리든지 해서 그 복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해킹 안 당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간혹 거울을 보세요.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자기가 10억을 가질 사람인지 100억을 가질 사람인지 그게 10억 가지고 100억 가질 사람이라는 판단이 그게 바뀐다니까요. 기운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기운이 들어온다는 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저는 정말 이 니콜라스 부부들한테 배우는 거 많고 감탄하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고 내가 내 거울 보면 뭐 100억 붙게 안 생겼던데 그 기운이 안 들어왔던데 뭐 거울 속에 내 얼굴로 보게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렇게 기운이 다르잖아요. 뭐 손흥민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이렇게 뭐 돈도 없는 놈이 외제차 타고 명품 하고 그러면 그 티가 나요. 그런데 돈이 암만 없어도 차는 뭐 이상한 차 타니고 뭐 그래도 딱 달라요. 몸이 보통 나이가 80 정도 되면 몸이 다 열리죠. 그래서 다 아는데 요즘은 80이 돼도 욕심이 많아갖고 몸이 안 열리는 분 많죠.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고 있고 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도 있어요. 파이코인이 뭐 비트코인처럼 꼭 3만 불 가야 돼요? 30불 가는데 내가 만 개 갖고 있다 그러면 3만 불 아니에요? 근데 파이코인이 30불만 가겠어요? 300불 가는 거죠. 300불 가면 내가 100개만 있어도 3만 불이잖아요. 그렇게 전체 그러니까 마켓 캡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개수 곱하기 가격을 봐야 되는 거지 파이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비싸진다. 이더리움보다 비싸진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죠. 아니 10억짜리 차 10억짜리
10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천만 원짜리 금반지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천만 원짜리 금반지 100개 갖고 있어도 10억이죠. 10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갖고 있어도 10억이죠. 누가 부자죠? 금반지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여기저기 쓸 데가 많으니까. 근데 한 개 갖고 어떻게 써? 아들 줘? 딸 줘? 며느리 줘? 누구 줘? 뭐 해? 그렇잖아요. 파이코인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해외 자료 공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오픈넷을 앞두고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10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 자세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바뀌고 이 들어온 복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틈틈이 말씀드릴게요. 이메일이나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큰일 났다. 너무 모르시네. 그런 이래갖고 자기 재산 지키시겠나? 이래갖고 자기 복 지키시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일을 하는 우리 니콜라스 부부 잘 정말 뭐 하늘이 도울 겁니다. 감사합니다.